Hello everyone. Thank you for joining us again. 야너기 2강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야너기 2강. 야너기 2강. 오버하고 있어요. 예. 야너기 2강. 사실 기도가 가장 어려운 게 이 기도가 국어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되게 힘들어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기도가 하늘의 언어라고 저번 시간에 배웠고, 저번 시간에 저희가 배웠던 거는 뭐였습니까? 저번 시간에 뭐 배웠죠, 우리? 하게 하소서에 뭘 쓴다? 슈드를 쓴다를 배웠어요. 슈드를 쓴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그걸 넘어가서 이제 되게 많이 쓰는 표현을 하나 배울 건데, 그게 뭐냐면, 이제 미국 사람들 기도하다 보면요, 이걸 되게 많이 써요. 됐더, 됐더, 이래요. 됐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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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막 기도하다가, 됐더, 됐더. 우리는 기도하다 뭐예요? 우리는? 죄여, 아버지, 이러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 됐더, 됐더, 이걸 써요. 그래서 도대체 그게 뭔가를 이제 한번 알아볼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미국에 사람들이 갔다 오잖아요. 그러면은 제일 잘하는 게, 그러니까 어학연수 갔다 온 애들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자기소개예요. 자기소개만 했으니까 영어로 자기소개 전부 Hello, my name is Charles. 이렇게 해, 자기소개.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말 못해. 그리고 그 다음 이제 하는 게 뭐냐면 이제 이렇게 암 하잖아요. 그죠? 그 암에도 의미가 있어요. 그 암이 뭐냐면 그 phrase를 생각하는 거거든요. 다음에 나오는 phrase를 생각하는 거예요. 암 하면서 Let me to. 이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암 하면 안 돼. 단어를 생각할 때는 암 하면 안 돼. 그건 찐따야. 그건 슬로우니까. 안 되고. 자, 기도를 많이 할 때 반복적으로 나오는 동사들은 bless me, guide me. 어제 배웠습니다. 어제 lead me to 배웠죠? lead me to? lead me to 동사 목적어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해볼까? m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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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순종하다를 뭐 쓴다고 했어요? 순종하다? surrender myself to. surrender myself to. 이렇게 쓸 수 있어요. Surrender, 해봐. Surrender myself to. Surrender. 자,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복종하게 하소서. 영어로 뭐야? I should surrender myself to. 하소서니까 I should, 그치? I should surrender myself to. 하나를 외워야 돼. I should surrender myself to. 시작. I should surrender myself to. 자, 하나님 내 계획이 아니라 당신의 계획에 내가 순종하게 하소서. 영어로 뭐야? I should surrender myself to your plan. 거기서 생각하는 거야. I should surrender myself to까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암이요. 처음부터 암만 안 돼. 외우자, 시작. I should surrender myself to. 지금 이게 다 우리가 기도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업을 들 때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그 이 선포가 다 기도야 지금. 해볼까 다시? I should surrender myself to. 당신의 계획. Your plan. 당신의 생각. Your thought. 당신의 의지. Your will. 하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거기다가 형용사를 붙이면 더 좋은 문장이 돼요. 예를 들어서 I should surrender myself to your glorious will. 이렇게 가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명사는 다 어떻게 한다? 형용사를 붙여야 돼. 나중에 많이 붙이는 형사를 또 배울 거야 우리가. 다 여기 다 부사 다 배워요. 그 다음에 요거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야. As you want. 해봐 시작. As you want. As you want.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뭐라? As you want. 해서 as you 외워. As you. As you. 해봐 as you. As you. 당신이 이끄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뭐야? As you lead. As you guide. 그치? 당신이 나를 이렇게 이끄시는 As you lead me to. As you lead. 그치? 벌써 어떻게 돼요? As you lead를 쓴 다음에 As you lead me to 이렇게 가는 거예요. 당신이 나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는 대로 해봐. As you lead. As you.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As you want. As you want. 다시 당신이 보여주시는 대로 As you show. As you show. 여기서 보여주다 생각 안 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뭘 외워야 된다고? 동사를 많이 외우셔야 돼요. 나 앞으로는 단어장 보잖아. 그럼 뭘 봐야 돼? 동사 나왔지? 동그라미 치고 외워야 돼. 동그라미 치고. 그리고 동사는 항상 따라서 동사는 동의어로 외운다. 동사 다 동의어 외워야 돼. 동사는 한국말로 외우면 안 돼. 영어 못하는 지름길이에요. 어떻게 영어 못하냐? 한국말로 외우면 돼요. 그래서 보여주다 할 때 쇼하고 보여주다 이렇게 외우면 안 돼. 쇼 딱 나왔지? 그지? 그럼 이렇게 외워야 돼. Reveal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Manifest 나 Manifest. Manifest 나왔지? 현시하다야? 이렇게 해서 현시하다고 외우면 안 돼. 그냥 뭐라고 해야 돼? 쇼 이렇게 외워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영어 잘하는 비결이 뭐다? 동사는 뭘로 외워라? 동의어로 외워라. 동의어로 외워라. 자, 이거야. 자, 선생님이 이제 뭐 제일 중요한 제 스승님이 선생님이 필요한 거. 그러니까 탁월한 인생을 살 때 사람이 필요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런 거예요. 두 가지. 첫 번째가 뭐냐면 이거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첫 번째가 뭐냐면 나. 두 번째가 스승이에요. 그게 탁월한 인생 살 때 필요한 두 가지야. 나는 뭐냐면 일단 기본으로 성실해야 돼. 근데 내가 아무리 성실해도 뭐야? 아무리 성실해도 뭐야? 내가 올바른 방법으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 그 제자리를 돌아요. 제자리를. 그리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냐면 디렉션, 디렉션. 그 길을 간 사람이 뭐야? 그 길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거 두 가지. 첫 번째, 누구? 스승이 있어야 되고. 스승은 뭘 가르쳐줘? 디렉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제자가 가져야 되는 게 뭐냐면 순종의 뭐요?
성실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을 어떻게 해야 돼? 성실하게 해야 돼. 제일 많이 안 변하는 특징이 뭐냐면 디렉션을 무시해. 그리고 지 맘대로 해요. 그러면 항상 어떻게? 제자리에 있어요. 이렇게. 뭔지 왠지 있잖아. 열심히 살긴 사는데 어디로 가는 것 같지 않잖아. 그치? 그럼 내가 누가 필요한 거야? 디렉션이 필요한 거야. 디렉션. 근데 이 사람이 뭐가 많으면 교만이 있잖아. 그럼 절대로 꿇지 않아요. 절대 꿇지 않아. 그래서 뭐지? 겸손하다는 말의 뜻은 뭐냐면은 겸손하다는 말의 뜻은 탁월함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 겸손의 시작이에요. 탁월함을 탁월함으로 인정해야 돼. 근데 지가 제일 잘났잖아요. 그럼 진짜 힘들어요. 그러면 영혼도 마찬가지고 다 안 돼. 다 안 돼. 그래서 우리 하나님 왜 믿지? 탁월하시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순종하면 탁월함이 드러나 안 드러나야 돼? 드러나야지. 근데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탁월함이 안 드러났어. 나 믿는 거 안 믿는 거야? 안 믿는 거라고 봐줘야 돼요. 따라합시다. 복음은 실제가 돼야 됩니다. 영어로 뭐라고? The gospel should be real. 자, 복음 탁월해 안 탁월해? 그치? 만민 위에 뛰어난 이름이 뭐예요? 예수. 예수 탁월해 안 탁월해? 탁월하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면 우리 탁월하지 안 탁월하죠? 그러니까 탁월함을 추구해야 돼? 예수를 추구해야 돼? 예수. 오직 예수. 아멘? 이렇게 노직으로 얘기하죠. 노직으로. 다음 거. 영국 발음을 했어요. 노직. 라직이야. 라직. 자, 그래서 다음 거. 뭐뭐 하기 위하여를 쏟아야 돼. 쏟아. 이게 외국 사람들이 기도할 때 진짜 많은 쏟아. 이게 다 뭐뭐 하기 위하여. 쏟아. 해봐. 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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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가 있어. 쏟아. 쏟아. 아이 주동목. 그 다음에 쏟아. 아이 캔 주동목. 아니 아이 캔 동목. 할까? 아이 캔 아이 메이. 시작. 아이 캔 아이 메이. 아이 캔 아이 메이. 자, 여기까지 하나가. 쏟아. 아이 캔. 소레라이켄 시작. 소레라이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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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빨리 시작. 더 빨리 더 완전히 빨리 시작. 소레라이켄 소레라이켄. 자, 이렇게 가는 거야. So that I can인데 can은 큰으로 발음해. 빨리 할 때는. 그 다음에 모음 사이에는 T는 뭐로 바꿔? 다 리을로 바뀌어요. 그지? 그래서 이렇게 읽어. 소레라이 해봐. 소레라이 소레라이켄 됐어? 들을 소레라이켄. 지금 내가 소레라이켄이라고 한 거야. 미국 영어 So that I can. 물론 영국 영어는 어떻게 하시죠? So that I can 이러나? I can't do that. I can't do that. 이렇게 말하죠. 영국 영어, 미국 영어는 So that I can. So that I can. 해봐. So that I. So that I. 자, 저 써놓고 해보자. So that I. 근데 그냥 이렇게 만들. So that I 이렇게 읽으면 안 돼. 액센트 넣어야 돼요. So that I. 해봐. So that I. So that I. So that I can. So that I can. So that I may. So that I may. 들려요? So that I can. 자, 원어민의 발음 들겠습니다. So that I can. 소레라이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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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나의 인격을 만들어주세요. Mold me. 이렇게 만들어달라는 얘기야. Mold가 이거거든요. 주조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찍어달라는 얘기야. 어디다가 집어넣어? 예수 안에 집어넣어. 십자가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나를 어떻게? 예수님 아닌 거 다 없애버리고 예수님인 것만 남겨라. 그게 뭐만 캐릭터야. 예수님과 관계되지 않은 거 다 없애달라. 이렇게 모마의 캐릭터. 저는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저는 파운드 그냥 아예 그냥 가루로 만들어 주세요. 파운드미. 파운드미. 그냥 가루로 만들어서 다시 뭐야? 그러니까 깨진 그릇을 유일하게 다시 쓸 수 있는 게 뭐죠? 다시 원래 진흙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 도자기를 다 가루로 갈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다시 고령토로 만들어서 물 섞어가지고 다시 만들면 돼. 그게 유일하게 바뀔 수 있는. 우리는 그렇게 변해야 돼. 모마의 캐릭터. 약간 모마의 캐릭터. 자, 소레라이큰. 한번 가. 나의 인격을 만들어 주세요. 내가 뭐뭐 할 수 있도록 해요. 자, 아까 내가 주를 따라 할 수 있도록 뭐야? So that I can follow you. Follow you. 근데 이렇게 이 단어 잘 안 써요. 생각보다.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써요. Come after you. 아니면 walk after you. 자, 주님을 따르다 뭐라고? Come after you. 해봐, 시작. Come after you. Walk after you. Walk after you. 그리고 이제 after보다는 이렇게도 써. 미국 애들은 이렇게. 서양 애들은 이렇게 써. Walk with you. 얘들은 좀 이렇게 교만해. 주님하고 어떻게? 지가 이렇게 같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해. Walk with. 같이 가시지요. 친구라고 생각하니까. 얘들은 이게 하나님에 대한 이 존경도 떨어져요, 많이. 우린 기도할 때 어떻게? 탁 무릎 꿇고 기도하잖아.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뭐야? 넌 내 친구다. 그럼 어떻게? 아, 아니에요. 이러잖아, 우리는. 그죠? 근데 이게 성경사상이에요. 외국 애들은 뭐야? 같이 가시죠. 아, 예. 예수님 첫 이름 부르잖아. 지저스. 나는 그래서 아니 미국에서 놀러 갔는데 막 깽 애들이 너무 막 이렇게 홀리한 거예요. 애들이
다 막 예수님의 이름을 막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게 그래서 와 얘들 진짜 홀리하다. 예수 예수 이러길래 알고 보니까 욕이더라고 그게. 여호와를 망령되게 불렀다. 흑인 애들이 막 예수님 얘기를 하길래 난 그래서 가가지고 성경 공부하려고 우리 갔더니 애들이 싫어하더라고. 그래서 왜 그랬더니 욕이에요. 알죠? 지저스 욕인 거. 어, 여기 크라이스트 다 욕이거든요. 아 나쁜 이 아주 안 좋아요. 그래서 따라가다 뭐라? Come after you. 아니면 walk after you. 이렇게도 쓸 수 있어. Run after you. 주님이 너무 빨리 가시면 있잖아, 그지? 그럼 run after you. Run after you. 어렵지 않아요. 영어는 어렵게 하면 안 돼. 쉽게 해야 돼. Run after you. 이렇게 최하위 동사를 안 상태에서 뭘 외워야 돼? 동의어를 외워줘야 돼,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둘을 외운 상태에서 뭐가 나와야 돼? 컨덕트가 나와야 돼, 이렇게. 알겠어요? 근데 뭘 외우나? 컨덕트를 외우면서 둘이랑 연결을 못하는 거야. 최하위 동사를 외워, 이게 최상위 동사를 하시지만 최하위 동사를 외워놔야지 그 다음 단 아는 거야. 그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크리에이트 있죠? 크리에이트를 외우기 전에 뭘 알아야 돼? 메이크를 알아야 돼. 그 다음에 make, create 외에는 뭐라? manufacture라는 거예요. manufacture 이렇게. 그 다음에 fabricate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단어가 여기서 이렇게 하위로 이렇게 이 최상위라고 하는데 최상위 동사는 하위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영어의 모든 동사는 딱 7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푸테테케 키메로. 그래서 뭘 알면 안 된다? 이런 동사를 할 때 항상 뭐야? 최상위 동사가 무엇인가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걸 모르면 미국 사람 사고방식 가질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이 당시 이 동사는 언제 배워? 7살 때 배워요. 7살 때. 그리고 이 동사 언제 배워? 학교 다니면서. 그러니까 영어는 구조는 어렵지 않은데 보다 단어가 복잡해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어. 뭔 말인지 잘 모르겠지, 모를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그냥 일단 다른 거 들어. 다른 모르겠으면 다른 거 다 강의 올려놨으니까 다른 거 들으시면서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영어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자, 그래서, so that I can이야. So that I can. 그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연습. 하나님의 나의 인생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아 없어서 했지, 이거 그지? 하나님 나의 인생 안에서. 이건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L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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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인생 안에서 in my life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아 없어서 뭐야? 그냥 뭐라 했어? You, your name? 그치, 숙제로 됐었지, 그죠? Name should be. 그치, little한테 그냥 holy 해도 돼, holy. Holy 해도 되고, 이걸 어떻게 한다? Should be lifted up holy in my life. 전사명사는 문장 맨 뒤에 랑이 좋아요. In my life, 그치? 해봐, 시작. Lord, your name should be holy in my life. 이거 그리고 영작하면서 아, 나 된다 이러면 안 돼. 이게 어떻게 나와야 돼? 진짜 빨리 나와야 돼요. 오케이? 진짜 빨리. 자, 여기 봐시죠. Lord, your name should be holy in my life. Your name should be holy. 이거 하나야, 여기까지 하나. Your name should be, 시작. Your name should be. 이거 진짜 좋은 수업인데. 아, your name should be, 시작. Your name should be. 왜냐면 남들이 좋다고 안 하니까 나라도 해지, 그지? 나의 인생이 축복 같게 할 하소서. 해봐. 나의 인생 축복밖에 하소서. My life 주러 가는 거야. My life. 똑같아. My life 뭐야? 그렇지. My life should be. Should be. Blessed. 그렇지. Blessed. 이렇게 쓰겠죠. Blessed. 자, 요거 그러면 지금 요거 말고 또 하소서를 다르게 말하는 표현도 또 배우겠죠. 앞으로. 똑같은 말 다르게 하는 거 이걸 배울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생각 안 나고 어떻게? 다른 말을 계속 말할 수 있게. 자, 해볼까 시작. My life should be blessed. 나의 인생이 축복받게 하소서. 그 다음에 쓰는 거야. 내가 당신을 더 알 수 있도록. 여기다 뭐 쓴다고? So that I can. So that I can. 시작. So that I can. So that I can. 자, 뭐 많지만 단어 열례 많지만 결국 뭐예요? Should be와 so that I 두 개죠. 보이죠? Should be, so that I. 그래서 자, 시작해보고 첫 번째 뭐야? My life should be blessed. So that I can. 알 수 있도록 뭐예요? No. You. 더가 뭐지? More. 됐어. 그죠? 자, 요거를 0.5초 해야 돼. 시작. My life should be blessed so that I can know you more. So that I can 끊고 know you more. 오케이, okay, 다시 시작. My life should be blessed so that I can know you more. 자, 이 정도만 영어해도 사람들이 영어 못하는지 몰라요. 이 정도만 해도. Lord, your name should be holy.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막 어디서 리프트 배워가지고 이제 Lord 뭐가 떠올라? 리프트업이 떠오르는 거야. 리프트업이 뭐가 안 떠오르고 should be가 안 떠오르고 그죠? 그래서 단어가 떠오르니까 어떻게 해? 어이씨 어떻게 이걸 조합하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리프트업이 떠오르면 안 되고 뭐가 되냐? 슈드비가 떠올라야 돼요. 그 다음 소드라이킹이 떠올라는 거야. 무슨 말 알겠죠? 근데 왜 리프트업이 떠올랐냐면 그렇게 학교에서 배웠거든. 이 버릇에서 벗어나는 게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거 다 배워놓고 미국 사람 만나야 돼. 그래야지 어떻게 이놈 새끼는 무슨 표현을 쓰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어? 야 걔 이런 표현을 쓰네? 와 이런 상황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이러면 쫙쫙 들어와요.
근데 그런 것도 모르고 어디가 그냥 어학연수 좋다고 가서 가는 거지, 그죠? 워킹 할러데이 일 뼈 빠지게 하고, 그죠? 끝나면 그냥 알지, 워킹 할러데이 갔는데 2년 동안 웨이터만 한 거야. 무슨 얘기 말아? What would you have? What can I do for you? 내 친구가 어디 갔냐면 그 어디죠? 그 카츠사. 카츠사 갔어요. 하, 얘 카츠사 한다고 너무 좋아하는 거야. 나가 제대하면은 영어 엄청 잘한대. 근데 얘가 헌병에서 헌병. Stop. Can I see your license? Pass. 이것만 한 거예요. 영어 딱 세 단어만 돼요. Stop. Can I see your license? Pass. 그것밖에 몰라. 진짜 웃기죠. 예. 다음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건 배웠죠, 그죠? Your will be. 그죠? Should be 이루어지다예요. 이루어지다 최상위 동사가 두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어려운 게 fulfill이야. Fulfill. 완전히 채워지는 거야. Fulfill. Don't have that. Don't have 되지만 자, 애호보자. 좀 어려운 단어가. 해봐. Fulfill. 발음 어려워. Fulfill이야. 해봐. Fulfill. 자, 이 단어 너무 발음 어렵지. 어떻게? Done. 더 어려우면 어떻게 그냥 Achieved. Should be achieved야. 근데 왜 fulfill을 쓰냐면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완벽하게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fulfill을 써야 돼요. Your will should be fulfilled. 내가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알지? I can see. 그죠? So that I can see. 어디까지 나와? So that I can 나오고 영광이 뭐야? See your glory.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So that I can see your glory. 자, 이렇게 하면 너무 쉽잖아, 그죠? 느낌이. 그러니까 어떻게? 여기서 레벨을 좀 올려야겠죠. 그죠? 내가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레벨을 잠깐 올려볼게요. 자, see라는 단어는 이렇게 바꿀 수 있어, 좀 어렵게. 일단은 동사를 배워야 되니까. 이게 어떻게 배운다 하니까? 볼까? Fix my eyes on. 어때? 괜찮지? Fix my eyes. 어떻게? 영광이 딱 보이니까 어떻게 지금 내가? 다른 거 안 쳐다보고 어떻게 뭐야? 그 영광만 못 따라가는 게. 아버지 여기서 뭐야? 선악과 주잖아. 야, 선악과 먹으니까 어떻게? 가시게.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거야 이게. 그래서 우리가 뭘 봐야 됐고, 따라하자. 주님의 영광에 목숨을 걸자. 주님의 영광에 목숨을 걸어야 돼. 영광은 절대 그것 극단이에요. 그 영광을 딱 만나면 뭐지? 죄를 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죄를 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십자가 영광하는 거예요. 죄와 싸우는 거 아니다. 그 죄와 막 싸우면 안 돼. 큰일 나. 죄와 싸우면 어떻게 돼? 선악과 따먹지 마라. 이제 선악과 따먹지 마라. 이게 죄와 싸우는 거야? 이사 만데 그래 저 따먹지 선악과 하수님 무슨 생각만 하는 거예요? 선악과 나의 마음의 모든 묵상이 뭐야? 선악과 이거 제어사는 거 아니야? 제어사는 건 뭐예요? 영광을 보는 거예요. 영광이에요. 그러면 뭐야? 죄를 안 보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어. 해봐. Fix my eyes on. 해도 되고 이렇게 써도 돼요. So that I can lift up your glory 해도 돼. 리프트가 영광 돌리다는 뜻도 있어요. Lift up your glory. So that I can lift up your glory. 이건 완전 영어적 표현이에요. 자, 우리는 어떤 표현을 쓸 때 한국 사람들은 see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잘하면 어떻게 해? Fix my eyes upon. 그리고 완전 미국 사람 되면 어떻게 해? Lift up을 쓸 수 있어요. 오케이? 세 개 단계로 나눴습니다. 자, 당신의 이름이 나의 인생에서 거룩히 여김받게 하소서. 이것도 했지? 쉽지? 아까 했죠? 뭐 했어요? 당신의 이름이. Your name. 그렇지. Your name. 빨리 해야 돼. 시작. You should be. Should be holy. Should be lifted up holy. 여기까지 할게. Holy. 그래서 lift up 썼어요. 그죠? Your name should be lifted up holy. Your name should be lifted up holy. 자, 그렇죠? 예, 그러면 썼나요? 예, 그렇죠? 예. 나를 주님의 권능으로 인도하소서예요. 나를 주님의 권능 인도하소서. 그죠? 하나님 되게 좋아하는 나라가 있어. 인도라고. 그럼 나중에 가서 파키스탄 말고 인도하소서 말. Lead me. Lead me. 의로잖아. 의로가 with야. With. 에게면 to죠. Lead me with your 권능 power. 여기다가 나중에 단어를 주권적 파워 이름 내고 넣으면 더 좋아져. 형사를 파워. 내가 주만 바라볼 수 똑같지. 아까 떠나왔다 그지. 바라보다 뭐였지? See 말고 fix my eyes upon. 써도 돼. 그죠? So that 할 수 있도록. 이거 금방 나와야 돼. So that I can. So that I can. Fix my eyes on you. 만 한 뭐예요? Alone. 아니면 only야.
해봐, 유 언론. 유 언론. 나는 주님만 경배하겠습니다. 뭐야? I worship you alone. 오케이? 주님만. 나의 인격을 다듬어 주시고, 아까 배우지 다듬어? 네, 한국말 틀려 이렇게 자꾸. 저 약간 미국 사람도 아니고 한국 사람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2개국어 하는 게 아니라 2개 거 다 못해요. 한국말 했다 한국말 틀리고 영어 했다 영어 틀려. 그래서 나는 국제비야. I'm Christian. 오케이. 나의 인격을 다듬어 주시고 뭐야? Mold, mold my character. Have a character. Mold my character and soften my heart. Soften my heart. My heart. 내가 주님에 의해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해. So that I can be. 그지? 받다가 되면 다 비로 쓰는 거야. 받다. 축복받다 뭐야? Be blessed. 쓰임 받다는 게 뭐겠어? Be used겠죠? So that I can. So that I can. So that I can. Be. 뭐라? Used. By. The Lord. 이렇게 써요. 자, 이렇게 쓰면 이제 뭐냐면 이거는 한국 사람들이 쓰는 영어예요. So that I can be used. 진짜 많이 써, 한국 사람들. 쓰임 받기 원합니다. I wanna be used. 이 많이 써요. 근데 영어로는 이런 표현 잘 안 써요. 이렇게 안 쓰고 이게 표현이 있어요. 이렇게 써요. I can be the vessel. Vessel that God can use it. 우리는 도구라고 도구. Vessel이 배예요. 배. 배 탈 때 어디 타? 배슬. 그죠? 배슬 타는 거 사시죠? 배슬. 여기서 찍지 배슬? 배슬. 배 탈 때 어디 탄다고? 배슬. 배슬?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 나이가 49이다. 자, 이렇게 해서. I can be the vessel. 해봐. I can be the vessel. I can be the vessel. 하나님의 배슬이에요. 하나님의. 유용한 배슬? Useful vessel. 하나님이, 그러니까 배슬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리 가, 그럼 이리 가고, 저리 가, 그럼 저리 가는 사람. 하나님이 이리 가니까 저리 가는 애가 누구야? 연아, 그죠? 연아. 연아 딱 마음 모으니까 어떤 게 왔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있었지. 기가 막히지. 마귀도 프로바이더. 마귀도 여러분이 하나님 안 믿으라고 하잖아요. 그럼 전격적으로 도와줘요. 야, 너 하나님 안 믿을래? 그러면은 이세바랑 결혼해라. 이렇게. 그래서 마귀도 막 공급을 해줘. 그러니까 마귀도 공급해. 착한 마귀. 내가 하나님을 안 믿고 하려면 어떻게? 착한 마귀가 와서 야, 네가 원하는 소원이 뭐야? 내가 들어줄게. 그게 누구? 그게 템테이션이에요. 그 예수님 템테이션. 그래서 마귀도 착한 마귀가 있어요. 내가 뜻을 세우잖아. 그럼 마귀도 도와줘. 야, 이리 와라 저리 와라 도와줘. 근데 그 뜻을 이길 수 있는 게 뭐다? 하나님의. 따라하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뜻을 세우자. 뜻을 세우자. 그리스도 안에서 뭐야? 뜻을 세우자.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뜻을 세우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농담으로 그런 얘기 하거든요. 하나님이 마귀한테 갔대요. 어떤 애가 진짜 말을 안 들어가지고 아 이거 너무 말 안 들어 이놈 시키는. 그래가지고 마귀한테 가서 야 네가 이거 꼬셨지? 얘는 진짜 내 말 안 들어 그랬더니 마귀 그랬대요. 나 안 꼬셨어요. 쟤는 내 말도 안 들어요 그랬대요. 그래서 지가 마귀 말도 안 듣고 하나님 말도 안 듣고 스스로 왕된 것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 그래서 그렇지 않은 사람 뭐래? So that I can be the best. 시작. So that I can be the best. 자 여기까지. Can be the best. Can be the best. 해봐. So that I can be the best.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뭐야? God loves you. 그래서 so that I can be the best. 그지? So that I can be the best. That God use. 근데 이거는 좀 어려운 표현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best를 내어놓기만 하고 해보자. I wanna be the best. 시작. I wanna be the best. 자 이것도 expression이야. 뭐야? 뭐뭐가 되기를 원합니다. 뭐야? I wanna. I 해봐. I wanna be. I wanna be. I wanna be. I wanna. 빨리 시작. I wanna. 이런 거 하지 마. I want to do. 하지 마. 어디 빨리 어떻게? I wanna. I wanna be the best. 시작. I wanna be the best. 하나님 사랑하는. God loves. 해봐. 시작. I wanna be the vessel that God loves. I wanna be the vessel that God loves. 뭐라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 뭐라? Tool이라는 단어 쓰면 안 돼. Tool. 나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안 써요. Tool보다는 뭐 쓴다고? Vessel을 쓰러. 이렇게 써도 알아듣긴 알아들어요. 근데 이거는 뭐지? 영어적 표현을 들었을 때는 약간 비인격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씁니다. I wanna be the vessel. 해봐. I wanna be the vessel. I wanna be the servant. Servant. 나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뭐다? 종이 됩니다. 이렇게 써도 돼. I wanna be the servant. 더 심하면 I wanna be the slave. 뭐야? 종이도 뭐지? 노예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신부가 되기 원합니다. 뭐예요? I wanna be the bride. Bride. 해봐. I wanna be the bride. 그래서 내가 브라이드가 될 수 있도록까지도 쓸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늘 너무 많은 걸 해서 여기서 수업을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